자, 기억은 y는 2x는 증가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랑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 얘를 대입한 2의 a랑 2의 b도 부등호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y는 로그의 ax는 감소함수죠. a가 1보다 작잖아.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면 b랑 1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 얘를 여기 x에다가 쇽쇽쇽 대입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될까? 로그 a의 1이랑 부등호 방향 반대, 감소함수니까 로그 a의 b 이렇게 볼수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0이니까 로그 a의 b는 0보다 작아요. 니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 2의 x에다가 그 다음에 x의 제곱에다가 동시에 뭐를 집어넣느냐면 b라는 값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럼 얘를 x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두 함수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는 지수함수고 하나는 x제곱이죠. 그런데 이 둘은 좀 기본적으로 알아줬으면 하는 게 x가 2가 되거나 x가 4가 되는 경우에는 같아져요.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라서 얘는 계산으로 푸는 건 아니야. 경험적으로 얘는 2 대입하면 2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이 같죠? 그래서 아, 이 둘은 같구나. 그럼 그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떨 때 얘가 같게 될까? 제곱은 원점 출발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릴게요. 지수함수는 어디 출발입니까? 0,1 출발이죠. 근데 지수는 나중에 가면 x제곱 따라잡을 거 아니야. 지수가 훨씬 빨리 증가하니까. 그러면 조금 과장해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처음에는 처지다가 나중에는 얘를 따라잡는다, 더 커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점의 좌표가 2가 되고, 이 점의 좌표가 4가 되는 이런 그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여기 바깥에 있는 얘가 y는 x제곱인 거고, 여기 있는 부분이 2의 x인 거고, 맞습니까? 그러면 b를 대입했을 때이 b가 1과 2 사이에 있다 그러면 1과 2 사이면 b는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야. b는 여기 거 대입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크지? 뭐가 크죠? 지수가 크죠? x제곱보다. 딱요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2의 b가 커야 돼요. b의 2승보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